좋은 찬송을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주님께 돌아가는 심정으로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참, 이 세상엔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정말 온 땅에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는 곳마다 성경이 없는 곳이 없고,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없는 곳이 없고, 또 한국에 가면 이런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런 복음의 책자들과 테이프와 찬양 테이프가 홍수를 이루고, 그렇죠? 여러분, 중국에 가도 믿는 자가 1억, 기독교인의 숫자가 1억, 1억도 지금 다 헤아릴 수 없어서 그렇지, 참 급격적으로 중국에선 복음이 전파돼서 1억 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좀 한참 지난 수치겠죠. 지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퍼지지만은 제 말은 뭐냐면 제가 여러 각국을 여행해 보는데 여행해 볼때 교회가 없는 나라가 없고 밤에 좀 높은 곳에 가서 내려다보면 십자가가 다 도시에 정말 물결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두 번째 이 땅에 올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이상한 얘기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자가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말이에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보다 조금 다르게 믿음을 보겠느냐. 요즘에 성경이 그렇게 많이 퍼져 있고 설교가 많이 퍼져 있고 교회가 많고 특별히 이민사회 말이죠. 뭐 한국 사람들이 몇백 명만 살아도 가보면 교회들이 있어요. 천명 사는 그런 조그만 소도시에 가면 거기에 교회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성경 진리대로 지지 않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잘못된 진리를 가르쳐 놓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서 오히려 준비가 잘못돼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모양이구나. 또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 운명을 맡겨버려요. 어떤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명한 어떤 신학자가,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다, 이렇게 설교하셨다.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구원을 거기에 맡겨버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핍박했죠? 맞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중세기 때 여러분 이 성경 예언 가운데서 긴 예언 가운데 하나인 1260년간의 예언이 있어요. 1260일, 42달, 그렇죠? 3년 반이 예언은 1260년 동안 교황권이 이 세상에 있는 참된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죽인 참 종교 암흑 시대입니다. 왜 종교 암흑 시대입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회가, 그 당시에 종교가 사람들을 더 암흑 가운데로 인도했기 때문에 종교 암흑 시대예요. 종교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야죠. 교회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야죠. 그런데 교회가 사람들을 더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에 종교 암흑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참 이건 기가 막힌 그런 우리 이해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올바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참이 이야기는 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핍박받는 얘기죠. 욕을 많이 먹는 얘기입니다. 인기 있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요, 참 인기 있는 목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대중적인 목사가 될수 있고, 또
큰 교회를 가지고 일하는 목사가 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래도 제가 앞으로 가서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사람들 앞에서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법정의 배심원 앞에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제 양심과 제 동기와 제가 일한 제 생애를 심판받는 것입니다. 저는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깨우고 정로로 인도하고 잘못된 길을 고쳐주고 또 이것이 정도라고 얘기해주고 또 깰 때가 되었으니 깨라고 소리쳐주고 적군이 오니까 깨우라고 얘기하고 전쟁할 준비하라고 외치는 그런 사명을 저는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애 빛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강의하고 설교할 때 저의 청중들은 사실 어디에 있는가? 저 화면 속에 있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저 화면 속에 있는 청중들의 사실 눈을 보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설교합니다. 여기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참 귀중하고 중요하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저 먼 곳에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많은 분들이 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지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시대 진정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앞으로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홍수시대고 이렇게 교회들이 많고 믿는 자들이 많지만은 앞으로 구원받을 자는 적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성도의 마지막 시대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좀 붙이겠습니다. 예수의 믿음. 여러분 예수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자, 마지막 시대 참된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에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애를 썼는데 나중에 예수께서 있을 때 문이 닫힐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번 문을 닫으시면 다시는 열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 방주에 일찍 들어간 사람들 그 적은 8명 한 식구 이외에 주님께서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셨지만은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재강림하시기 전에 은혜의 시간이 먼저 마칩니다. 예? 제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나는 내 운명이 끝마쳐지고 은혜의 시간이 끝마쳐지는 때를 나는 알겠지. 아닙니다. 모릅니다. 의인도 모르고 악인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을 믿고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 구원은 아무도 내게서 뺏어갈 자가 없지 않는가.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거긴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주님의 구속을 믿는 믿음을 꼭 가지고서 놓지만은 매일매일의 구원을 유지해 나가셔야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만약에 내가 한번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죄를 짓는 것이니까 그 죄는 용서받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고 이미 보장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저 뭐 이미 구원은 보장돼서 겨우 내가 하늘은 들어간다. 그런데 내가 참 하늘에서 상급을 많이 못 받고 큰 영광을 얻지 못할 그런 성품이 있을지 몰라도 난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따놓은 것이다 이제.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똑같은 죄를 지어요. 똑같이 도적질을 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안 돼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도적질을 한 사람은 그게 죄가 돼서 그게 정죄받고 멸망을 당하게 돼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불공평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데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똑바로 믿고 우리가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 제 이 얘기를 꼭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참된 교회, 여자의 남은 무리라고 말하는 참된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제가 묻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랄까요? 평안한 때 인내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다. 쉬울 때 인내가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습니다.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릴 때 인내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시련당할 때, 핍박이 있을 때, 환란이 올 때, 마지막에 견디기 힘들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슨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그것을 믿고 사는 일이 힘들어져요. 왜? 그럴 필요가 뭘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구원받았는데 라고 말할 때 말씀대로 살자고 말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의 믿음입니까? 그럼 마지막 시대는 말이죠. 이 성경 예언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큰 예언이 짐승의 표의 환란이에요. 근데 그 짐승의 표의 환란은 사고 팔고 하게 하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표를 어디 칩니까? 오른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치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고 팔고 하게 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경제권을 뺏어버려요. 경제권을. 여러분 요즘에 참 그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다운되죠. 그렇죠? 다운되고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말이죠. 아, 조금만 있으면 제도적으로 미국에서 말하고 명령하는 이 미국에서 이 어떤 법칙을 세우고 법조항을 만들 때 그대로 따라서 순종치 않는 자들은 여러분의 신상 명세서가 전부 컴퓨터에 입력돼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가의 허용을 국가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어디가 집도 팔지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쌀도 사지 못하고 음식도 사지 못하고 여러분 원할 때 차도 사지 못하고 나중에 크레딧 카드를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길 것이에요. 제가 왜 갑자기 말하는 줄 아십니까? 미국에 있는 슈퍼컴퓨터는 굉장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일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신상 면세서를 다 썼잖아요. 지금까지 차를 살 때, 집을 살 때, 직장을 다닐 때 아니면 뭐 세금 보고할 때 우리의 신상 면세서 병원에 입원할 때 우리의 신상 면세서가 항상 기록돼서 들어갔죠. 그런 모든 것이 전부 입력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구조사 하시죠? 센서스 그렇죠? 인구조사 갖다가 여기서 한 몇 년마다 한 번씩 미국에서 인구조사 하죠? 예? 그 인구조사 할 때 여러분의 모든 신상 명세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요새 그 ID theft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신상 명세서를 훔쳐가지고 막 쓰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왜 그런 게 나돌아다녀요? 그런 우리의 모든 신상이 전부 다 들어있으니까 그게 그 빼내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는데 이제는 미국의 이 법제와 또한 미국의 정부의 방향까지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은 깜짝 놀랄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 보세요. 짐승의 표를 오른손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군인들과 노예들은 말이죠. 오른손에 이렇게 문신을 새겼어요. 번호를. 그건 내가 원치 않지만 따라가야 돼요. 억지로. 그래서 짐승의 표는 저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지만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돼.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자식들이 있어요. 먹고 살아야 돼.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가요. 그리고 이마에 표 받는 것은 뭐예요? 아, 그것이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왜 하나님의 계명이 마지막 시대 짐승표의 환란에서 이기는 마지막 성도의 참된 인내 믿음 가운데 포함되어 있느냐면 여러분 보세요. 옛날 두라 평지에서 신상을 세운 다음에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라 그랬죠.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의 환란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게 하더라 그랬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죽이게 하더라 그랬죠. 그게 마지막 환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다니엘서에 있는 두라 평지에 우상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 절하게 한 그 경험을 영적으로 가져다가 마지막 시대에 반복하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모든 예언의 상징들은 구약에 이미 있는 사건들을 가져다가 전부 다 상징적으로 써서 예언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생기는 일인데 그것을 마지막 시대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우상, 짐승의 표, 절한다 이런 것도 안 그러면 절하지 않는 자들은 죽인다. 여러분 그때 두라평지에서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어디 던져서 죽인다 그랬어요. 풀무불에 던져 죽인다 그랬죠. 그때 세 명이 제가 볼 때 여러분 다니엘이 그때 없었던 이유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잘 알거든. 자기 국무총리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세워놓고 절하라 그러면 다니엘은 절대로 절할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안 할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을 아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고집스럽고 믿음으로 고집스러운 그 다니엘의 예수의 믿음을 가진 다니엘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은 없었지만은 큰 믿음을 가진 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하게 다니엘을 출장 보낸 것 같아요. 어디로 피하게? 너는 내가 너를 풀무불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내가 너는 살려야 되겠다. 가라 하고 출장 잠깐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그 장면은 안 나타나요. 그런데 그의 세 친구, 지방 장관으로 있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왜 우상에게 경배 안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니까. 마지막 시대요. 짐승의 우상의 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강요하는 명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전부 다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할 때 왜 절을 해요? 저기에 펄펄 끓는 풀무불이 타고 있어. 여러분 풀무불은 뭐 하는 것이요? 그 당시에 철 광석을 넣어서 녹여내는 것이요. 돌과 철을 녹여내는 엄청나게 뜨거운 불이요. 여러분 그 바벨론은 지금이 어디예요? 이락의 이락 남쪽에 있는 것이 지금의 바벨론의 도성이어서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 이락에서 뭐가 많이 나와요? 석유, 기름, 페트롤리움.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말이죠. 그게 찐덕찐덕하게 많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서 풀무불을 떼었으니 얼마나 불이 뜨거웠겠어요. 영광로. 너 절 안 해? 저거 보이지? 어떻게 절을 안 해요? 겁나네. 다 절을 해야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절할 때 그때 그 프레셔. 예? 아,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그러죠. Peer pressure. 이거 peer pressure는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온 사회가 국가가 모든 세상 교인 교회가 절할 때 주님의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선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한대로 엮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마지막 시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개념 가운데 하나예요.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특별히 화면에서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들을 때 부흥회 할 때 예수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을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없으실 것이에요. 있어도 굉장히 쉽게 지나갔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이슈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주는 잣대가 됩니다. 이 이슈는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판단해주는 잣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좀 묻겠습니다. 예수의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예수의 믿음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 선당형입니다. 첫 번째, 예수의 믿음이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한다. 두 번째, 예수의 믿음이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가지고 사셨던 그 믿음을 말한다. 세 번째, 예수의 믿음이란 위에 설명한 두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무엇이 맞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3번입니까? 또 어떤 분이요? 어떤 분들은 택하기도 좀 두렵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예,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예수의 믿음이란 위에 설명한 두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음이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하고 또 두 번째 예수의 믿음이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지고 사셨던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마귀의 공격을 이기시고 말씀으로 아버지를 신뢰하셔서 승리하며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믿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무기죠.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파하며 모든 이론을 파해요. 모든 불신하는 이론, 모든 하나님을 거부하는 믿음, 복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모든 그런 이론들, 모든 그런 이론들을 다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아무리 친척이 핍박을 해도 가족이 핍박을 해도 부모가 자식이 핍박을 해도 친구들이 핍박을 해도 심지어 교인들이 핍박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참된 진리를 대적하여서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나중에 무엇까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의 생각까지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려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제가요 이제 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생을 많이 살고 또 목사로서 오랜동안 제가 세월을 지난 다음에 제가 한 가지 꼭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전도서서 12장에 맨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래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사람의 본분은 무엇이라? 무엇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죠? 너희들 어디 큰 집 지어봤어? 웃기지 마라. 나는 예루살렘 성 지었고 나는 궁전을 두 개나 지었어. 여름 궁전, 겨울 궁전. 너희들 시를, 너희들 노래 잘해? 어 그래? 나는 노래를 몇천 개 작곡을 했다. 너희들 뭐 시를 많이 지었어? 나는 책을 수백 권 썼다. 어 공부를 많이 해서? 한번 나하고 한번 견져볼래요? 어 당신들 바람 많이 피웠어요? 나는 후궁이 700명이었어. 할 말이 있어? 이게 솔로몬 얘기예요. 솔로몬 앞에서 할 말이 없어. 나는 해볼 거 다 해봤다. 아, 당신들 돈 많이 벌어봤어? 오, 잘했네. 당신 뭐 한 천만 불 벌어봤어? 오, 잘했네. 꽤 잘했네. 나는 1년에 내 봉급이 금이 666달란트였어. 1년 봉급이. 한번 해볼까? 나도 해볼 거 다 해보고 자랑할 거 다 뭐 가질 거 다 가져봤는데 맨 끝에 가서 내가 희끗희끗 머리가 하얘지고 늙은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디다.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헛됐디다. 당신 뭐 예일대학 가서 공부해서 잘했네.
나는 학교를 지었던 사람이요. 예? 나는 학자들을 난 배출을 했고 세상에 있는 모든 학자가 내한테 와서 나한테 지혜를 배우러 왔었어. 나는 나한테 한번 해볼까? 그런데 다 지나보니까 전부 말짱할 거야. 우리 한국말로 전부 말짱할 거야. 소용이 없어. 결국에 마지막에 하나 남는 사람의 태어난 본분이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남는 것이 없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했다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다 서 있는데 맨 마지막에 와서 보니까 결국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며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있으세요? 그런 생애를 사시려면 믿음이 있어야 할 텐데 그 예수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인데 예수님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그냥 아 성경의 교리를 듣고 아 이거 저거 다 안다 또 아 그렇구나 저렇구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사시는 믿음이요. 그 예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살게 해주시는 믿음이요. 예수님의 믿음은 아버님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신뢰하고 아버님 뜻대로만 사신 생애를 가지고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수천 명 예수님께 와서 왕을 만들려고 막 할 때 그래. 가라! 더 나가라! 너희들은 진리 때문에 온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준 떡에 배불러서 온 것이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자기의 인생의 피로를 채우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사는 믿음이 아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 가라고 했어요. 왜 가라고 했느냐. 참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 많으면 좋잖아요. 부흥하면 좋잖아요. 왜 가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런 쉽게 얘기해서 쭉정이가 예? 쭉정이가 알곡들과 섞여 있는데 이 쭉정이들이 많이 알곡과 섞여 있다가 같이 가고 가다가 차라리 쭉정이가 미리 나가면 더 좋은데 끝까지 가서 마지막 시련 때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쭉정이들이 그때 와르르 나가버리면 알곡들도 가슴이 무너지고 그들도 낙심해서 함께 따라 다 나가버리게 돼.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비유하시죠? 가라지를 보고서 아니 우리가 가라지 뿌린 적이 없는데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원수가 밤에 와서 뿌렸구나. 교회가 영적으로 자고 있을 때 마귀가 교회에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믿음을 뿌려놨어요. 그러면 이 알곡과 가라지 같이 자라.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를 자랄 때 종들이 주인이여 지금 뽑을까요? 놔둬라. 지금 뽑지 말아라. 지금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봐 걱정된다. 뽑지 말아라. 언제? 추수 때에 가서. 추수 때에 가서 가라지를 뽑으면 가라지를 주님께 심판할 때 뽑으시고 심판하실 때 알곡도 같이 나와요. 왜? 밑에 뿌리가 같이 엉켜 있으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게 생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달라졌어요. 예? 알곡은 안에 차 있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으로 차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차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차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승리하신 그 믿음으로 차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은 어디까지 갔던 믿음이냐면 모든 생각까지도 사라져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이것이 예수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속에 있는 내 생각까지도 주님께 복종돼. 한번 말이죠.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교인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아유 목사님 이제 제가 목사님을 도와드리려고 해도 이제 나이가 많고 제가 늙어서 제가 할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을 잘 아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 장로님 저는 장로님이 나이가 많으신 거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찬송을 돌립니다. 아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 나이가 많은 거 왜 찬송을 돌리세요? 장로님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람을 못 피우시죠. 그랬더니
아유, 그 말은 맞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분 과거 잘 알거든. 자, 그분이 젊어봐. 첩을 두 명, 두세 명 더 씹었어. 장로님이 늙었기 때문에 구원 받으시는 겁니다. 그분이 가만히 있어. 제 말이 맞거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우리의 약점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시련으로 이길 저길로 이모조모 굽이 흐르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주님께서 작년에 오셨다면 우린 지금 어디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우리가 작년에 예수께서 오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예? 하늘에서 주님 앞에서 찬송 부르고 있다고 자신 있어요? 작년에 오셨으면.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강림을 그렇게 지체해 주신 거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저는 주님 속히 오시길 바라고, 저는 어떤 때 그래. 아유, 주님 좀 빨리 좀 오십시오. 왜 그렇게, 무엇 때문에, 아니, 무엇 때문에 자꾸 주저하십니까? 주님, 빨리 오시고 끝냅시다. 이왕 끝내고 빨리 끝냅시다. 그런 기도가 제가 하루에 몇 번씩 나와요. 저는 세상에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는 끝내야 돼요. 언젠가는 이젠 다 이루었다 할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다 이제 막을 내리셔야 돼. 그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볼 때. 저는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늘 TV 뉴스도 어떤 데 보고, 저는 항상 라디오 뉴스를 자주 듣고 신문을 보고 항상 저는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항상 이것이 지금 내가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있으며 어떻게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가 연구하고 제가 전해야 되는 파수꾼이니까 제가 지켜보는 것이에요. 파수꾼은 뭐예요? 맨날 성벽에 서가지고 왔다 갔다 주위 살피는 거 그거 파수꾼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피곤해. 저도 잤으면 좋겠어요. 자는데 남이 와서 대신 이제 깨세요. 그러면 그때 깼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파수꾼은 피곤해요. 그러나 해야 돼. 여러분이요, 우리의 생각까지 예수께서 말씀했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하는 것이라?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다. 참된 순종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참된 순종이다. 용서할 때 대부분 말이죠. 제가 화해를 시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알았어요, 목사님. 집사님, 내가 용서할게. 우리 다음엔 조심하세요. 내가 이번에 나 지나갑니다. 그게 무슨 용서요? 여러분, 그런 용서 많죠? 그렇죠? 그런 용서. 그리고 또, 여러분, 아마 집안에서도 부부싸움 하다가, 또 대배 부부싸움 하다가 용서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솔직히. 남자가 제일 먼저 용서를 구하는 적이 훨씬 많죠, 여자보다. 조용하시네. 여기 계신 분들은 여자가 용서를 더 많이 먼저 구하는 모양이야. 근데 대부분 이제 남자가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부인들은, 이 부인들은 말이에요. 부인들은 매를 한번 안 들고 욕지거리 한번 안 하고 소리를 안 질러도 남편을 아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부인들이에요. 예? 뭐 안 해줘? 밥 안 해줘. 그러면 돼. 밥 안 해주고 문 딱 잠그고 들어가서 하루 일고 말 안 해. 그리고 이제 이 부인이 토라지지 않습니까? 그 남편한테 하루 이틀 3일 가도 밥도 해줘.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냥 쳐다보질 않아. 눈은 안 맞춰. 다 물으면 그냥 싹 지나가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남편이 죽겠지. 이건 사는 게 아니죠. 용서가 아니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용서할 때 서로 어떻게 하라? 마음으로 용서하라. 어떻게?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그거 전 손 들고 주님 난 처음 아예 포기함.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전 포기해요. 근데 누군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하신다.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거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10년 동안 응어리져 있던 것들이 풀려요. 예? 20년 동안 응어리져 있던 것들이 용서가 된다고. 왜? 예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영이 거하시면 예수의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믿음을 가지면 그게 자연으로 해결돼.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능해지고, 옛날에 말이죠. 이렇게 차 타고 이제 가다가, 요새 미국엔 말이죠. 책들이나 잡지나 뭐 TV에나 광고나 뭐 하이웨이에 빌보드나 보는 것들이 전부 다 남자들의 생각을 타락시키는 것들 뿐이죠. 악한 것들. 그렇죠? 여인들에게는 여인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맛있는 쇼핑할 수 있는 것들 만들죠. 맛있는 다이아몬드 is forever. 무슨 다이아몬드가 forever이야? 속은 거짓말이지. 다이아몬드 불에 넣으면 다 타버려요. 무슨 forever이에요 그게.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장사꾼들이 만든 얘기예요. 무슨 다이아몬드가 영원이에요. 다 거짓말이지. 예? 그래가지고 무슨 2월달에 있는 거 뭐예요? 무슨 데예요? 예? 2월달에 있는 거. 발렌타인스데이. 그거 전부 다 장사꾼들이 만든 날이에요. 그거 뭐 발렌타인스데이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발렌타인스데이 말이죠. 진주 목걸이 탁 사주고 반지 싹 사주는 그런 광고를 맛있게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 자기 부인한테 아니면 자기 애인 여자한테 이거 안 사주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싹 만들어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여인들은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해? 욕심과 탐욕, 열째 계명을 전부 범해. 야. 그리고요. 남자들은 어떻게 하나? 맛있게 한데 또 그 우통도 벗겨놔, 또. 신체가 다 이렇고 말이야. 근데 자기 남편 보면 말이야. 빼빼 마르거나 뚱뚱 배가 이렇게 나와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아이고, 내가 저런 남자고 사는 내 팔자요. 그런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부 마음 가운데 열째 계명을 어기게 만들어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막인 전부 다 세상에 남자고 여자고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전부 타락시키는 것이 막의 장난이에요. 그게 언제? 홍수 전쟁이. 그 노아 홍수 때가 되라고 그게 전부 다. 예?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전부 다 악했다. 그래서 홍수로 하는 것을 할 수 없이 멸망, 눈물을 흘리시면 멸망시켰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홍수로 멸망했다. 그러면 야, 무섭다. 아니에요. 여러분, 홍수로 멸망시킬 때 주님께서 눈물을 훔치면서 이렇게 돌아서셔서 훌쩍거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면 우리가 그런 말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할 수 없이 그들을 쓸었을까요? 그때가 지금이에요. 마귀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으로라도 마음속에서 이미 주님의 계명을 범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 마지막을 말씀대로 진리로 신실하게 살기 때문에 그들을 성도의 인내가 여긴다니,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늠하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가운데서 악한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이 마음가운데 거짓을 행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서도 구원 받았다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참되게 예수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똑바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목사님은 그 쉬운 구원을 너무 어렵게 만듭니다. 커트라인을 좀 낮춰주세요. 그래요. 무슨 뭐 입학시험을 치나 무슨 뭐 커트라인 낮추라 그래. 그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예? 성경 말씀이. 그런데 이 일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아무리 해보세요. 노력해서 되나. 예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해야 돼요. 근데요 한번 이런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풀을 뽑죠? 또 나. 뽑아요? 또 나요. 여러분 잔디를 키우다가 잡초가 나죠? 잡초 뽑아보세요. 또 나. 잡초처럼 강한 식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작물은 고생하면서 물을 주면서 양분 주면서 비료 주면서 키워야 돼. 정성스럽게. 잡초는 가만 놔둬도 나. 우리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만 읽지 않고 그냥 사세요. 아 하나님 전 그래도 착해요. 저는 별로 나쁜 짓도 안 하고 저는 살인한 적도 없고 전 남 속인 적도 난 사기친 적도 그 정도 살아갑니다. 저는 보니까 교회 나간 사람보다 제가 나은 것 같아요. 그건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도 잡초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이기심, 탐욕. 마음 착하다. 전 착하다 하는 사람들요. 그 사람은요. 아이 목사님 그 사람은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자존심 건드려 보세요. 와 화산처럼 올라와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연적으로 착한 사람은 없어요.
성령의 은혜로 착해져야지.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생각까지라도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복음의 경우. 자,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돼. 왜?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내 노력이 내 힘이 아니에요. 나의 가서 기도원 가서 내 일주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데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명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어떻게 하사?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 성경 말씀은 높은 그런 표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계명은 뭐, 계명의 직책은 뭐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들춰내는 것이 계명이에요. 계명은 거울이에요. 계명 앞에 딱 서면 어? 내 속에 이런 게 있네. 이게 내가 죄,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기 위해서 거울로 비춰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거울로 비춤으로 거울로 씻어요? 아니죠. 거울은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면 씻기 위해서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목욕을 해야죠. 비누로 씻어야죠. 마찬가지. 예수님께 가야 돼. 율법은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복음으로 인도해요. 예수님께 인도하면 예수님께 가서 그것을 씻어야 돼. 그런데 율법이 보여줬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씻고 고쳐주는 능력이 없다면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요.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 체중기가 있으면 거기에 딱 올라서면 율법은 체중기 같은 것이에요. 올라서면 우리 여자분이 올라섰는데 160파운드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거 안 되죠. 160파운드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탁 차버리고 똑바로 해. 다시 올라섰어요. 다시 올라섰으니까 170파운드야 지금. 그럼 그걸 집어던져요? 아니죠. 체중기의 목적이 그거니까. 여러분 당신 오버웨이시야 조심해. 170파운드야 뭐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이 우리의 죄를 알려준다고 율법을 버려요?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예수님께 가야 돼. 그럼 복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아이 봐줄게. 아이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하니까 그냥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첫 번째 씻어줘요. 두 번째 고쳐주고 치료해줘요. 그게 복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를 선한 일에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살게 해 주세요, 주님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빌립보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회개 가운데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후회가 있고 회개가 있어요. 후회는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그러지 말걸. 이건 후회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고 내가 그 잘못하는 거 저 장로가 봤잖아. 그 어떡하나? 내가 뭐 이거 차면 다 구기게 뭐야? 그거 뭐예요? 회개요, 후회예요. 그걸 후회예요. 그렇죠? 아이고 내가 그러지 말걸. 내가 철기에서 막 만불 날렸잖아. 그건 후회예요,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뭐예요? 남이 알든 말든 내가 잘못한 죄 자체가 너무 가슴 아파.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았네. 주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주님 봐주세요. 나중에 그냥 할 말도 안 생겨. 그죠? 할 면목이 없어. 어떤 때 그냥 가만히 무릎을 그냥 훌쩍훌쩍 울죠. 말을 안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세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주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어.
우리가 정말 가슴이 아프고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갈 때 돌이키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보셨어. 난 이미 널 용서했다. 그래,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그게 회개 아니에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회개란 말이에요. 네?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회개예요. 참,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회개가 생기면 이젠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져요. 그렇죠?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소원이 생겨. 주님을 위해서 뭐 하고 싶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뭐 드리고 싶어지고. 한 말은 말이죠. 제가 한국에 가니까 할머님이 정말 꼭 이 쌈짓돈 이렇게 쌈짓돈이 꺼내가지고 저한테 주시는데, 목사님, 이거는요, 저는 재산이 전혀 없고, 전 사글세방에 사는 노인이기 때문에, 전 자식도 없고 참 고생하시는 정말 할머님인데 집회 와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저한테 와서 이제 그 쌈짓돈을 다 싸가지고 주면서 이거 꼭 주님 삶에 써주세요. 그 주는데 제가요 정말 그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제가 정말 그건 못 받겠더라고. 할머님이 그 돈이 무슨 돈인데 그렇게 그 헌금을 받아요. 그래서 전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도 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님 죄송하지만은 이건 할머님이 더 필요하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 할머님이, 아, 목사님, 그 참 서운한 얘기입니다. 이거 받으셔야 합니다. 그걸 한번 이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 돈으로 80, 지금 기억해, 87만원. 87만원이면요, 할머님께 그때 큰 돈이에요. 정말 가난한 할머니인지 아는데. 제가 볼 때 부자의 마지막 그 엽전이에요, 정말. 있는 거 다 드리는 거예요. 전 그거 받으면 참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러나 그 할머님의 헌신을 받고, 물론 저희가 그것을 우리 사업에 썼지만은,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그게? 어떻게? 응? 그거 좀, 87만 원이면 870불이죠. 870불. 여러분, 남을 용서해 주고 싶은 거, 주의 일을 하고 싶은 거, 어떤 때는 아, 그런 나쁜 거 보고 싶지 않은 것들, 이런 모든 의로운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믿음.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 예수의 믿음.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 말이 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 가지. 이런 뜻이에요. 점도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주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해서 양심적으로. 그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뭐가 없어요 나에게? 점이 없어. 흠이 없다. 흠을 갖다 영어로는 wrinkle. 주름이 없어. 주름. 이 점이 없다는 것은 때가 묻은 것이 이미 묻었어요. 묻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세탁비누로 씻어서 지웠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혈의 피로 지웠단 말이에요.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흠이 없다. 주름이 없다. 그러면 뭐냐면 이 링크, 다시 말해서 옷이 쭈글쭈글하게 막 이렇게 됐어요. 구겨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탁한 다음에 세탁소 갖다 줬는데, 때만 빼요? 데려줘요? 데려도 주죠? 데려야 돼. 때만 뺐다고 꾀죄죄하게 쭈글, 다 그 구겨진 옷을 입을 수는 없어요. 데려야 돼. 그게 뭐예요? 흠이 없어요. 그거는 내 마음 가운데 다시는 구겨진 것이 없어. 용서받았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회복하시고 복음으로 재치료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는 다시는 그런 계명을 범하는 악한 일을 다시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불행해. 그렇죠? 그래서요 다윗의 기도도 성경에서 보고 솔로몬 기도도 보고 하면 나이가 늙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인생의 무상함을 알아요. 젊을 때는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젊을 때, 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웃으시겠다. 전 젊을 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다. 난 못할 일이 없다. 난 이 세상에서 뭐든지 최고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고, 나는 세상에서 최고 미남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고, 아,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은 항상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 뭐든지 달려들면 다 할 수 있을 거고 전부 다 했는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래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래요. 나이가 조금 들어보니까 정말 인생 무상해요.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다 저런 능력도 있고 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아, 주님 나를 가지신 거 주님 참 럭키입니다. 그런 생각이죠. 아, Lord, you are so lucky having me. 그런 말이죠. 아, 나 같은 사람 주님 언제 찾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아, 안 하는 거 같죠? 사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만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다 주님 위해서 난 저렇게 가서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나 그거 다 포기하고 주님 따릅니다. 간증할 때 뭐라 그래. 아, 나는 말이죠. 과거에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 아, 내가 주님께 다 버리고, 아,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굉장한 사람이네. 아멘. 야, 저 사람 훌륭한 종이다. 무슨 훌륭한 종은 무슨 뿌리, 무슨 훌륭한 종이. 아무것도 아니지.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여기 있는 제가 없이도 하나님 사업 다 마칠 수 있고, 예? 제가 주님을 조금 이만큼이라도 거들어드리지 않아도 주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우리가 주님 섬기고 주님 따르는 것은 우리의 큰 특권이고, 우리의 구원은 보통 특권이 아니고, 우린 주 앞에 크죠 부부께서 주여 나는 어린아이라, 나는 출입할 줄 모릅니다. 그런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위대한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아버님께 대한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신뢰 믿음이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하나도 없다. 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만 한다. 내가 하는 거 아버지께서 하라는 것만 내가 한다. 예수님은 완전히 단순한 어린아이처럼 아버님만을 위해 사셨어요. 우리가 언제나 좀 그런 믿음을 가질까요? 언제나. 자기의 편리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아, 좀 예수님 안에서 인격이 자라서 연결해서 정말 알곡이 되어 있는 그런 믿음 말이에요. 풍성한 믿음. 자랑치 않는 믿음.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믿음. 떠버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 진리인 걸 이해하면 무조건 죽더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 그게 예수입니다. 그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과거의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받고 앞으로 그렇게 다시 하는 살 마음이 없어. 아,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In peace. 하나님과 내가 평화의 관계 가운데 있어요. 평강 가운데. 거리낄 게 없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누가 감히 주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아무도. 주님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그럴 때가 누가 있겠어요? 한 명도 없어. 그러나 주 앞에 서면 주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이 천국에 들이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면류관을 주님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부복하고 경배할 것이나,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왜? 다 회개하고 버렸습니까? 예? 그것이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을 가리켜야 마지막에 구원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서 적당히 다 구원받아버린 것처럼 설교 가리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다가 다 멸망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놀라고 상처를 받고 그들이 이를 갈겠어요. 예수님 위해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말짱 도루묵이야. 제가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화면을 통해서 보는 분들 제 얘기 잘 기억하세요.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기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 이건 그저 하나의 표현이고 인사죠. 표현이고 인사라면 왜 이 성경이 뭐 이렇게 자꾸 기록해 놨어요? 사도 바울이? 이게 진짜가 아니라면? 이건 진짜 우리의 영적인 경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당부하신 것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는요, 젊을 땐 요한일서 3장을 읽으면, 아유, 제일 싫었어요. 아유, 누가 좀 요한일서 3장은 이건 성경이 아니니까 찢어버리시오. 누가 좀 그렇게 안 하나.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저 설교를 절대 안 했고 읽기도 싫었어요. 아주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요한에서 3장이었어요. 왜그런지 아세요? 거기 있는 말씀이 너무나 싫었어요. 왜냐면 이게 진리긴 진리인데 이걸 받아들인 말이죠. 제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걸다 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싫더라고. 한번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제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위함이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주님 왠지 오십니까? 달려와서 주님을 딱 만나보니까 우리가 하늘에 승천해서 공주의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 이런 느낌을 느끼는 것이에요. 어? 내가 예수님을 닮았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 표정이 같아요, 안 같아요? 표정이 같아요. 웃는 게 같고 화내는 게 같고 말이죠. 찡그린 게 똑같아요. 왜? 늘 보고 사니까. 늘 그 사람만 보고 사니까 똑같아요. 이 보면 참 이상해요. 빈정거림까지 똑같아. 근데 자기들은 모르지. 근데 똑같아요. 닮으니까. 예수님을 알면요, 예수님 같아져요. 또 보세요. 그뿐이 아니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누구의 깨끗하신과 같이? 그의, 예수님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거 보통 말이에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계명을 어기는 것이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큰일 났네. 여러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여러분, 오늘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죄 안 질 수도 있어요. 죄 안 졌으면 안 졌다 그러세요. 솔직히. 자, 죄를 짓는 자마다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죄를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승리하는 경험을 못한 사람은 자기 죄의 본성과 악의 그 강함을 이겨본, 승리하고 이기는 경험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어떻게 해요? 예? 우리 마음 가운데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일이 없어져요. 습관적인 죄가 끊어져 가요. 근데 어떤 습관적인 죄를 끊었다가 또 쓰러질 때가 있어요? 뒤로 물러갈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매일의 구원이 되어야 돼요. 매일의 구원. 여러분, 넘어졌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넘어졌으니까 아이고 난 안 되는구나. 그냥 넘어져 있자.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이요. 그래서 의인들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말씀했죠. 제가 어저께 제가 시를 읽어드렸죠. 7번 넘어져도. 참 어제 읽은 시가 참 감동적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러므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가진 것이 의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의로운 마음이 생기죠. 탐내지 말라. 아, 탐내지 말아야지. 좋은 차가 있으면 다 안 본다. 탐내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탐을 안 내나? 탐은 마음에서 탐내는 것인데. 그거 봐도 좋은 차를 보면 이런 마음 들어야 돼요. 아, 저 차도 이제 눈에 다니면 저 차도 녹슬겠지. 300만 불짜리 집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 예수께서 오실 때 저 집이 불탈 때 굉장하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500만 불짜리 집을 보면 아, 참 안 돼도 저 집도 불타겠지. 그러면 탐심이 안 생겨요. 근데 그 마음이 자연적으로 마음속에 생겨야 돼. 네? 저 500만 불짜리 집, 나도 막, 여보, 당신 집은 이제 하루에 12시간이래. 나도 12시간이라고. 한 몽자만 한번 해보자. 네? 그게 아니고, 그걸 봐도, 어떻게, 황금을 보아도 돌같이 알아. 옛날에 그, 우리 한국의 선비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자연히 내에서 생겨야 돼요. 예수의 마음이 이만큼 생겨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믿는 자예요. 이런 계명을 지키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겨야 그게 뭐다? 믿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이다. 그런데요, 교회 가면 말이죠. 저 집 사봐. 다이아몬드가 1억을 끼고 왔어. 저 어디서 났을까? 하고 가슴이나 하고. 저 어느 집사는 저거 1200불짜리 옷이지? 야, 저런 거, 야, 저 사람 어디서 돈 벌었어? 부러워하고 말이죠.
전시하고 이거 아니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찬송을 해요. 여러분이 찬송 부를 때 참 그 저는요 찬송 부를 때 올라가서 이 멋진 드레스 아 제 이런 얘기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쁠 분들이 좀 있겠다. 한 번은 말이죠. 어떤 성악가가 저하고 상담을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성악가 됐어요. 아, 노래 부르는 게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천사의 음성으로 노래해야지. 참 멋있게 노래하고 음성 좋고 음악 박사기 받고 이건 말짱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기분 나빠야 돼요. 자기는 일생을 다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인데 거기에 그렇게 제가 약간 좀 격하시키는 말을 했으니까 저는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영혼을 위해서. 그런 노래는 영혼의 심령을 파둘 수 없으니까. 하, 독차게를 하면 말이죠. 난리가 나. 그 옷도 뭐, 그거 한 몇천 불 되는 옷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입고 말이죠. 그 끝나면 꽃다발 다 갖다 주고 박수 치고. 저는요, 교회에서 박수 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박수를 치면요. 예? 아니,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 그런데, 와, 그거 왜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왜 목사한테 영광을 돌려요? 이 박수는 뭐예요? 잘했어! 당신 영웅이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 아멘. 그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왜 사람한테 영광을 돌려? 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저 멋있는 노래를 했어. 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그럼 난 뭐야? 나는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다 해. 자기들 노래하고 자기들 기도하고 다 자기들끼리 다 해. 주고받고 자기 영광을 주고받고 자랑과 칭찬 다 주고받고 그럼 하나님께서 완전히 뭐예요? 왕따야 하늘에서. 그럼 난 뭐 하는 거야? 그게 오늘날 예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처럼 의로워져야 우리 마음이.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리스도인 생활은요. 인간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이에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자꾸 범죄케 하는 것을 그걸 사슬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오 큰일 났죠 이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범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젠 또 하나 10절에 더 큰일 났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와 큰일 났네 이제. 여기에서 뭐가 갈라져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딱 갈라져. 알곡과 가라지가 딱 갈라져 버려요. 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참 어렵죠. 얼마야 하늘이 저렇게 어려우면 누가 하늘에 들어갈까? 그것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예수께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4장 집에 가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4장 두 장만 가서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딱 한마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은 협자가 천리에 적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라. 14장에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딱 서서 돌아보시면서 너희들 왜 나를 따라오느냐? 너희들 왜 나를 따라오느냐? 군대가 전쟁을 하기 전에 적군이 몇 명이고 아군이 몇 명인가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우리 숫자 곳은 적으면 이미 미리 항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면 계산부터 먼저 해라. 응? 너희가 손해날 것 같으면 오지 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집을 지을 사람이 집 짓는데 돈이 얼마 들까? 100만 불 든다. 근데 지금 10만 불밖에 없다. 그럼 미리 포기해라.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건 너희가 버릴 거 굴복할 거 뭔지 다 이렇게 따져본 다음에 안 되겠어? 그럼 미안하다 가라.
나를 따라 오린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날 쫓으라. 형제나 부모나 자매나 자식이나 누구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그 말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헬라말 그 당시의 말의 표현은 누구든지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친척을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미워한다는 말은 진짜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 풍습으로 두 번째로 사랑한다는 건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야 돼. 응? 여기 보면 말이죠. 어떻게 주님께 가는 게 너무나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 수 있고 가장 쉬울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바치고 굴복하고 나면 그렇게 쉽고, 무엇이 딱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다 주님 이거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 포기 못합니다 이러면 세상에 어려운 게 구원이에요. 가장 어렵든지 가장 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어떻게 하실는지.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예수님의 믿음이 있고 주의 말씀 씨가 내 마음 가운데 있고 진리가 있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주관하시면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는 줄 아세요? 잠깐 성령을 어떻게 해요? 손을 놓아요. 제가요, 제가 한 분한테 하나 데몬스트레이션을 제가 좀 하나 해드릴게요. 저기 우리 심장님 잠깐 나오세요. 자, 데몬신, 여러분 좀 눈에 보이게 제가 데몬신을 좀 하죠. 그렇죠? 손을 잡으면, 만약에 제가 이 끌고 올라갈 때 당겨보세요. 끌고 갈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게 주님께 딸려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근데 어린 아이를 목욕시킬 때 반항하면 목욕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땡길 때 하나님의 힘이 우리 힘보다 더 강하니까 끌려가야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뭘 해야 돼? 주님 안에서 가만히 있을 줄 알아야 돼. 그게 뭐, 주님의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예? 주님께 끌려가야 돼 있어. 반항하지 마세요. 그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세요. 어떨 때 내가 막 주님의 뜻대로 말고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막 올라올 때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 계세요. 주님이 날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껏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양심의 가책이 옵니까 안 옵니까?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뭐라냐? 바쁘게 막 만들고 어떻게 해요? 예? 돈 버는데 정신이 없고 욕심에 정신이 없고 막 그래서 정신이 없게 해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마음을 무디게 만드는 것이에요. 생활의 염려로,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그렇죠? 또한 이 또 음식을 잘못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예? 두뇌가, 머리가 두뇌죠. 그렇게 막 만들어놔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즉시로 굴복해야 돼. 우리의 전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즉시로 딱 굽혀.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딱 굽혀.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면 범죄치 못해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안 된다, 이리로 가라 하는데 범죄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자꾸 우리가 저지한다든지 우리가 손을 놓으면, 데리고 가려는데 자꾸 거절하면, 자꾸 자기 길로 가려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구원은 파워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해요.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죄의 악한 본성과 죄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내가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것이 판단된다, 그 말입니다. 구분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의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예수의 믿음을
갖는 것이 되죠.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가 왜 죄를 지어요? 그 마음이 그러하니까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기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 죄예요. 죄는 내 마음속에 있는 상태가 어떠하냐가 나오는 것이 죄들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뭐만 하려고 그래? 죄들, 심텀만, 그 증상들만 고치려고 해. 마음의 죄 자체를 고치지 않냐고. 그렇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 그렇죠? 말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려고 해야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의 마음을 받아야 돼.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마음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것을 영어로 rebirth, conversion, 뒤집히는 거예요. 뒤바뀌는 것이에요. 그걸 한국말로 요새 뭐라고 그래요? 획가닥하는 것이에요. 그걸 획가닥한다 그래요. 말로 한국말로. 요새 한국말 참 재미있어요. 별말이 다 있어요. 요새.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마음 상태가. 소원이 바뀌고 동기가 바뀌고 그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지 자기 사랑. 인간의 마음껏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게 또 무슨 마음이에요?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에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게 계단이 좀 높아져요. 점점 높아져요. 점점 높아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이시는 쓰임새가 커져요. 그러면. 자, 예수의 마음은 보세요. 시편 40장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주의 계명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나이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거워 기뻐 그것이 그 예수의 마음이야. 우리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 왜? 구원 받아야 되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받지 않고 지옥불에 안 떨어지려고 어떻게 해요? 예? 하려고 애를 써. 그거는 즐겨 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시편 119장 97절 126절 12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계명이 좋아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곳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의 뱅크 어카운트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게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주님께서 마음껏 주셔야 되지.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큰 감동적으로 가장 잘 쓴 역작 19세기에 쓴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쓴 책 시대에서 역대 시대의 소망이라는 그 책에 668페이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말이죠 여러분 원하시면 그 책도 내일 좀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없는 분들은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 책도 제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강에 쓴 책을 드리고 그 없는 분들은 그것도 드릴 테니까 그 없는 분들은 내일 말씀하세요 보실 때 근데 어제 온 분들 가운데 꽤 많은 분들이 여기 오늘 계시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데. 근데 그분들도, 여러분들 아시는 친구들은 그분들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일 오실 때 그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도 좀 달라고 좀 부탁하러 가십시오.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바치고 굴복하면 주님께서 성령이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과 당신의 뜻을 딱 섞어 놓아 이렇게.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 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셔서 자연히 행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을 봉사하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죄를 미워해야 죄를 안 짓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죄를 짓는 줄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 죄가 좋아서 짓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여러분 왜 자꾸 바람을 피워요? 좋으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왜 자꾸 여러분 요즘에 참 그 기가 막힌 일 30대, 40대 한국에 있는 남자, 여자들, 부부들 가운데 30대, 40대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애인을 두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60%래. 한국에 지금. 아, 난 깜짝 놀래. 60%가 그게 말이 60%지? 60%가 애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만나지 않는 애인들도 있대. 왜? 채팅해. 컴퓨터 채팅. 아니. 부인하고 남편하고 말해야 할 그 은밀한 얘기를 왜 남들하고 채팅을 하나? 이건 말도 안 되죠. 그 왜 그래? 아, 말세라 그렇죠, 물론. 말세라 그러는데, 이거 말세뿐만 아니라, 그 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 양심이 무뎠어요. 그렇죠? 아,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 예수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 베드로가 물을 걸을 때 사람이 물 위에 걷는 것은 가능해요? 가능치 않아요? 네? 그건 비과학적이요. 물의 중량보다 무거운 것은 빠져야 돼. 종이는 뜨죠. 왜 가벼우니까. 사람 돌이 어떻게 뜨냐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뜨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이거는 비과학적이고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생애예요. 그리스도인 생애는 가능한 걸 사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걸 사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 이런 제가 강의 쭉 하니까 제가 알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투쟁이 생기죠. 저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난 어떻게 알아? 솔직히 그런 마음 생기죠. 또 두 번째. 그럼 나 지금 마음에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나 이거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솔직히 그런 고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시죠. 제가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저도 해봤으니까 알아요. 저도 과거에 해봤거든. 그 고민과 갈등을 해봤거든요. 제가. 여러분이시요. 그런데 주님께 마음을 여세요. 이렇게 하세요. 주님, 예수님을 내게 올바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빛을 똑바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진리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예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여.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아마 제 설교를 계속 듣는 분들은 아마 제 말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물 위에 걸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물 위에 걸을 수 있어요. 근데 걷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한테 와서 물에 걸어라. 아직 명령을 안 하셨어요. 전 그래서 안 걸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하신 것처럼 베드로야 와라. 주님이시여 나도 걷게 해주세요. 아, 전 베드로가 좋은 이유가 그런 데가 있다고. 베드로는요 이 조금 아직 세련되지 못하고 예? 덤벙거리고 나서길 좋아하고 그랬지만은 그가 거듭난 다음에는 훌륭한 청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를 아시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죽는다 그랬지. 베드로야 그런데 너 이제 조금 있으면 조금씩 베드로야 너 얼마 며칠 안 가서 너 날 부인할 텐데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한데 세 번째 날 저주하면서 부인할 거야. 내가 안다. 나 널 이해한다. 그런데 베드로야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형제들을 굳게 해라. 너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그들을 굳게 해라. 왜? 경험한 사람이 아니까. 나도 과거 그랬어. 알아, 형제야. 같이 갑시다. 그럴 수 있으니까.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냉정해. 경험한 사람들은 뭐가 생겨요? 예? 동정심이 생겨요. 자비한 마음이 생겨요. 실수를 해본 사람이 실수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병들어 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 팔이 뼈가 부러졌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정말 이 뼈 아픈 고통, 그게 뭔지 제가 진짜 그 이해했어요. 너무너무 아프다고 뼈가 부러지니까. 뼈가 부러져서 정말 더 고생했어요. 한두 달 동안. 근데 이 고생하는 동안에 그다음부터 이제는 누가 뼈 다쳤다, 부러졌다. 그러면 정말 가서 위로해 주고 싶어. 그 아픔이 뭔지 제가 이해하니까. 베드로야, 내가 돌이킨 다음에, 내가 회개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내 형들 격려하고 그들 돌이키라. 힘을 줘라. 예수님 그런 분이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 위에 걸어오시니까 주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와라. 예수님께서 무슨 뭐 설명했어요? 과학적으로 너 발을 디딜 때 이렇게 해라. 그냥 디디면 싹 빠지니까 그러지 말고 모로 이렇게 살짝 처음엔 약간 이렇게 몇 번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살짝 디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 거 없어. 거기 방법이 어디 있어.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면 와. Come. That's it. 와라. 베드로는 또 믿음이 있어. 그 베드로는 그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걸었어요. 왜요? 베드로 마음껏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면 나도 한다. 베드로가요. 나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가고 나 같이 죽겠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100% 진정이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할 만한 자기의 그릇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을 모르고 말한 것뿐이지. 그러나 그 당시에 그의 그 마음으로는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진심을 아셨어요. 여러분 실수한 적 있으시죠? 또 많으시죠? 어떤 때는 큰 실수하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러나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의 그 실수할 때 여러분을 아시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따를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그 있는 상태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인정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그릇이 너무 모자라고 적은 그릇인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참고 인내하시고 계속 걸음마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으신 주님. 우리 하나님은 참 wonderful God.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이죠. 물에 걷는, 사진 재밌죠? 이 사람이 물에 걷는데 무서워서 소가 달려니까 도망가다가 엉겨거려 물에 걸었어요. 이것은 말이죠. 어떻게 자기 노력을 몰래 해보려고 하다가 금방 한 두 걸음 걷다가 빠져버리죠. 이건 물 위에 걷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바라보고 물 위에 걸어야 돼. 예수를 바라보면 물 위에 걸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활은 불가능을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생애가 가능한 것이에요. 자, 이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노아 홍수 때처럼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내리기 전에 방주에 미리 들어가고 일주일 동안 문이 닫힌 다음에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것 같은 그 일주일 동안 시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셨죠. 방주 밖에 있는 자들과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온 천사가 볼 때 자 이제 구원할 자와 멸망당할 자들을 너희들이 보아라 라고 테스트해서 보여주시는 기간이 일주일이었어요. 그러면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문이 닫힐 때 은혜 시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 가서 비가 올 때 막 가서 물 들이면서 노아 할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잘못돼서 이제 믿습니다. 그래도 이미 늦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주 속에 들이시지 않았느냐 하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들이 그 급할 때 들였다가 노아 같으면 뭐 큰 짐승 다 내보내고 친구들 들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주님께서 문을 딱 하나님의 문으로
닫으신 것은 은혜 시간이 끝났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왜 그들을 방주에 들이시지 않았느냐 하면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홍수가 지나고 심판이 지나가면 나오면 옛날하고 똑같이 살 것이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두려워서 잠깐 했지. 그런 회개 말고 정말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회개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일곱 재앙이 내려요.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때 은혜 시간 다 끝나고 더 이상 아무도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없어요. 문이 닫혔어요. 은혜 시간이 끝났어요. 그때 성도들과 악인들이 이 땅에 함께 있을 텐데 주님의 천사들이 성도를 보호하고 악인들에겐 칠작이 내려요. 그럴 시기에 마귀가 주의 백성을 굉장히 미워할 것이요. 이 세상에 그때 죄를 짓지 않는 인침받은 사람들이 잠깐 동안 이 땅에 살 것이에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에요. 그때 그들이 정말 인침받은 다음에 성품이 고정된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의 품성을 가지고 사는 천사들이 볼 때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마지막 여자의 남은 교회가 생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자의 남은 무리를 얘기할 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생긴 다음에 예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끝내실 것이에요.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저게 무슨 말이야 그래요. 너무 복음을 잘못 오해시켜 놓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을 자꾸 씹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의 경험 보세요. 나사로 지금 살리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 나사로가 절침 어떻게 했어요? 돌문을 굴려내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큰 소리로.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라고 개인적인 이름을 불렀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돌문 굴려내라 나오라 그렇게만 했으면 그 주위에 무덤에 있는 죽은 사람들이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너 나와. 이건 왜 우리의 영적인 부활의 경험과 영적인 경험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예수님께서 재강림하셔 오실 때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오실 때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불러서 부활시켜서 무덤에서 이제 불러내실 때 주님께서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께서 불러내실 거예요. 이름을 불러서 호명하셔서 그들을 불러일으키실 것이에요. 이건 단체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아, 그런데 부활돼서 나왔을 때 여러분 나사로가 나왔을 때 부활당해서 무덤에서 나올 때 어떻게 걸어 나왔을까요? 걸어 나올 때 어떻게 걸어 나왔을까요? 묶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나왔을 때 아 예수님 참 반갑습니다 다시 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니죠. 묶였으니까 수위 묶였으니까 예수님께서 묶인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잖아요. 꽁꽁 묶였어요. 꽁꽁 묶였으면 어떻게 걸어 나올까요? 옛날 영화 찰리 채플린 아시죠? 채플린 아시죠? 옛날 영화 거기 채플린 어떻게 걷는 꼭 그런 식으로 나왔을까 이렇게 다 이러가다 이렇게 나오니까 전부 이렇게 벌떼로 이렇게 나오니까 수일 입고 예수님께서 저거 다 풀어 나와서 다 풀어주고 걸어다니게 해줘라 풀어줘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영적으로 소생하는 경험을 하고 거듭난 경험을 한 다음에 우리가 활기차게 걸을 수 있어요? 안 돼요. 풀어줘야 돼. 그 뭘로 풀어줘야 돼요? 과거에 묶여있던 오류를 믿었던 것을 풀어줘야 돼. 네? 진리를 오해했던 것을 풀어줘야 돼. 그래서 똑바로 걷죠. 그렇죠? 볼 수 있게 진리의 빛을 주고 풀어줘야 돼. 옆에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 이해해줘야 돼. 처음에 나오다가 넘어지잖아요. 다 풀어줘.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가지는 분명해요. 새로운 마음을 받고 새로운 예수의 믿음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으로 걷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현재형이죠. 현재 단체형이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어디 있나니 여기 있나니
Here are they. 여기 있다. 현재형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예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미래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미래형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이거 보세요.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이게 다 미래의 얘기예요. 마지막에 이런 교회가 생길 것을 예수님께서 미래에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자, 또 보세요.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영어로 You will, they will. 미래형, 미래형. 그런데 히브리서에도 그 말씀을 히브리서의 사도 바울이 또 인용하시면서 그날 후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 가서 말이에요. 미래. 마지막 시대 가서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 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있나니 현재형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언제? 마지막 시대. 그런 교회가 생겨야 돼. 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을 귀가 있으면 들어보세요. 여기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기시고 내가 이기고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올라와서 함께 앉아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이기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하늘에 앉게 있게 해줄게. 이게 뭐예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마귀와 죄를 승리하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자들이라 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하늘에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많더라.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온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그 보좌에 다 앉게 되시길 제가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렇죠?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갈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받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환란이 온다 그랬어요. 무슨 환란이? 엄청난 환란이요. 우리가 과거에 본 적이 없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요. 여러분 그 환란이 조금씩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예?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제요. 에너지. 에너지를 봐도 앞으로 이 세상에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이 석유를 앞으로 30년만 퍼내면 더 이상 없어요. 예? 없는데 더 조금씩 난다고 텍사스니 알라스카 같은 데 좀 조금씩 더 난다고 합시다. 요즘부터 브라질에서 또 유전이 발견됐다 하지만 조금 난다고 합시다. 그 가지고 세계를 다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30년만 지내면 이제는 이 세상의 문명이 스탑해야 돼. 아, 대체 에너지가 생기겠죠. 대체 에너지를 쓰려면 대체 에너지가 돌아가기 위해서 뒤에 또 석유가 또 있어야 돼. 지금 마지막 시대 문명은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까지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게 딱 막아놓으셨어요. 과거 사람들은 그 사람들 머리가 바보였어요. 이런 왜 비행기 못 만들고 자동차 못 만들었어요. 바보였어요.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았어요. 근데 왜 과학 문명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발전되지 않게 하셨어요. 마지막 시대 보세요.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라. 빨리 교통수단이 발달되고 지식, 과학적인 지식이 발달되고 이것은 언제? 마지막 시대까지 주님께서 딱 막아두셨다가 마지막 시대 한 것이고 왜? 그래야 말세가 이런 일이 생기면 곧 세상이 자멸하고 망하니까 이걸 옛날에 해놓으면 안 되죠. 미리 망해버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 예언인 성취가 끝나는 그때 가서 되도록 딱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과학 문명이 발달했죠. 좋은 거 같죠? 이 문명 때문에 우리가 죽잖아요. 원자폭탄, 수소폭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탱크, 총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리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공해, 예?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 문제, 뭐 토네이도 어저께 그저께 계속 토네이도가 뭐 사람들 막 죽이고 또 미국에 난리가 났대 보니까 토네이도 요새 토네이도가 왜 이렇게 많이 와요? 왜 이렇게 어려워져요? 요새 뭐 이제 천연재해가 이렇게 심해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이에요. 왜? 세상에 죄악이 더 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인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적어도 30년만 있으면 우리가 다니는 교통이니 뭐니 딱 이렇게 끝나버려요. 여러분들이 아이 아니지요. 대체 에너지가 생겨서 우리가 계속 가겠죠. 30년 후에 좀 볼까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30년 되기 전에 예수께서 오시고 세상 끝나니까 30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겠네. 그런데 제 얘기는 우리가 다 따진다고 해도 30년 정도까지만 기름 퍼내면 다 퍼내요. 그래서 왜 기름값이 올라가는 줄 아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름값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기름을 파는 회사들의 농간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이죠. 오펙에서 알아요. 산유국에서 30년만 퍼내면 더 이상 자기들 먹고 살 게 없는 걸 알아요. 30년 동안 잔뜩 돈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살 다른 것을 만들자. 그래서 30년 동안 몽땅 돈을 벌어놓기 위해서 자꾸 값을 올리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알거든요. 그러면 영어로 screeching halt, 갑자기 급정거 해야 돼.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럴 때 지금 또 보세요. 요즘에 말이죠. 20년 전에 예수님께서 20년에 이 세상에 한 시대 동시에 복음이 딱 전파져서 천사들이 주님 복음사업 다 끝났습니다. 이젠 추수하시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아직까지는 대중 이 커뮤니케이션이 발달이 안 됐어. 지금은 다 있어요. 우주 중계, 세틀라이트 중계, 그렇죠? 전화. 요새 전화가 또 얼마나 싸. 외국, 한국에 전화하는 것도 뭐 6전, 7전, 9전, 10전, 그렇죠? 얼마나 싸. 그러니까 요새 한국 전화하는 것도 부담이 안 돼. 전 한국, 중국에 전화를 자주 하니까, 저는 항상 전화 되니까, 뭐 해도 옛날엔 부담돼서, 옛날에 정말. 근데 요즘 부담이 안 되고 몇 전밖에 안 되는데. 이 뭐 미국 전체에서는 한 달에 20불만 내면 그냥 뭐 50개 주에 그냥 완전히 잘 수 있죠. 이런 시대. 또 뭐예요? 인터넷. 일일 생산권이요. 이런 시대는 옛날에 없었어요. 이 갑자기 확산되고 하루아침에 사업이 끝나버리는 그런 때가 가능한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문명은 뭐예요? 음악, 건축, 그렇죠? 미술, 예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과학. 이 과학이 발달된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과학은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파괴하고 세상을 멸망케 하고 악하게 만들고 인터넷 때문에 좋긴 좋지만 우리 요새 인터넷 때문에 생애비 있어서 전도를 크게 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께. 그러나 인터넷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부패하고 죄에 빠져들어가요. 안 그래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개구리로 없던 환란이 와요. 엄청난 환란이 오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이제. 아,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갔네. 좀 이제 끝내겠습니다. 어젠 좀 일찍 끝냈죠 제가? 네. 예. 아, 여러분들 앞으로 돈 없이 살 수 있어야 돼요. 돈 없이.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죠. 돈 없이 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고서도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럴 믿음이 있는데 육신이 약해. 그럼 주님께서 그 사람 미리 잠재우세요. 환난 통과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미리 잠재우실 거예요. 어린 아이들 견딜 수가 없어. 미리 잠재우셔야 돼요. 그러나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 수 있는 믿음. 예수의 믿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겁을 주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온 우주에 펼쳐 보이고자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 일이 생기면 주님께서 끝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인치는 사업이에요. 너무 이런 걸안 들어본 사람들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게 그렇게 깊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세요. 그러므로 제발 제발 마지막에 정말 선은 여전히 남은 무리 예수의 믿음을 가진 참된 성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께 택함 받은 자가 무슨 뜻인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택함을 받는 것인가? 자,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역사에 어디까지 와 있는가? 예언을 설명드리고 예언을 제가 풀고 그때 택함 받는 것이 무슨 경험이며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내일 설명을 드리겠어요. 내일은 굉장히 흥미있는 예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모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완악한 마음을 풀어주셔서 우리의 경험적으로 죄가 싫고 지겹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은 열고 주 앞에 나가서 굴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결한 의의 경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드리는 예언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각 주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지부의 번호는 1-888-881-1004, 1-888-881-1004, 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